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만 읽었지만 시편 50편 전반적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표제에 아삽의 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시편 저자였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면 다윗이 으뜸인데 다윗 버금가는 그러한 영성 높은 선견자였다. 그래서 12개의 시편을 기록했고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시편과 더불어서 아삽의 시편을 읽도록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삽의 시는 영성이 있고 훌륭한 시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보겠는데 이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대망했던 구원의 핵심이 이 시편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은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은 아마 이렇게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강단에다가 크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구절을 써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은 당연히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절절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14절과 23절의 유독이 이두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건져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 이러이러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중요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을 불렀다 소원하셨다. 우리가 이제 범죄를 행하면은 법원에서 소원하지요. 뭐라고 부르지요? 물론 첫 번째는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그 부름을 받아서 경찰이나 또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벌벌 떨립니까? 아주 가슴이 철렁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법정에서 불러내듯이 소환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영물과 권세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삼키는 불과 광풍이다. 이제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난 세대에도 보면은 어떤 세상에 재난이 일어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불이요, 불. 지진, 화산폭발 불이잖아요. 그리고 광풍, 허리케인. 이두 가지가 세상을 뒤흔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불과 광풍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2000년이 시작되는 때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그러죠. 2000년이 지난 지가 벌써 이제 23년, 24년째인데 그때 2000년 될때 세상에 매스컴이 들썩들썩했죠. 종말이 가까워졌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뭐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막 많았어요. 그런데 24년이 되었어요.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제는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서부터는 해마다 이런 재난과 재앙의 소문이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올해만 해도 정초부터 일본 노토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선가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이 돼서 그 주변 지역이 화염으로 뒤덮여서 불바다가 된것 같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났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이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또 정치인 피격 사건,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훈련 등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상기온의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위엄과 존엄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하셔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아삽의 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과 광풍이나 재해로 온 세상을 흔드시는 것은 당장 세상을 끝장내시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깨어있어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봐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잠시 막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을 먼저 점검하십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 소문,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지면 우리는 원인을 따지고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주의 백성 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알곡은 하늘곡 간에 들으시고 가라지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광풍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전혀 재난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같이 그 세상의 소용돌이, 환난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에서 실족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세속에 빠지면 가라지가 되어서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시고 깨우시고 경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의 백성들을 청량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한다 그랬죠. 추수꾼을 보내서 추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마지막 최후의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추수꾼을 보내신다. 주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한에서 홀로 들판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기도하고 또 중국에서도 흩어져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고 또 심지어 중동, 무슬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게 발각되면 당장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곳에서도 지금 예수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성도들을 또 불러 모으십니다. 예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 여기서 제사는 번제인데 번제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는데 그 성도들은 나와 언약한 자,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아들 아벨, 그리고 또 아브라함 때 모세의 율법, 계속해서 번제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엄청 많아요.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고 그리고 또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족장들이나 왕이나 이런 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포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수없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피뿌림이 있어요.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도살장 있잖아요. 도살장이 있는
그 근방에 가보면 피냄새가 나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는지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피뿌림이 없이는, 번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나 또는 속죄제,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 고기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태워서 연기를 계속해서 번제단의 불은 절대 1분 1초도 꺼져서는 안 되고 그 연기는 하루 종일 365일 끊이지 않고 번제단의 연기가 올라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원약이에요. 피와 연기를 통해서 받으시는 제사인데 바로 이 피와 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자,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백성, 성도,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피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피뿌림을 하는 자들을 죄를 책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번제의 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의 번제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표징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피의 번제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드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약 성도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백성, 나의 성도,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 있는 성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번제, 피뿌림의 제사를 드리는 자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도,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었죠.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까?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열두 청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라 그랬는데 그 중에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열 명은 저 사람들은 이렇게 거인이고 안악자손 엄청난 등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갔다가는 다 우리는 죽고 만다.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어요. 광야는 세상을 상징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땅의 지상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뭐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분들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번제, 피의 희생을 꾸준히 드렸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피의 번제를 진심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는가 못 갔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번제를 끊임없이 행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뭐 한국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물어보면 황당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피를 굳게 붙잡고 그 피로 죄산 받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면 그는 분명히 천국에 갔습니다. 이 사실만은 확실하죠.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걸 따질 필요가 없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예수의 믿음이 있는가, 예수의 의의를 내가 의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짐승, 생축, 새와 모든 동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피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뿌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은 물론 그들이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했겠죠. 그렇지만 실상 구원의 조건은 인간,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짐승으로, 가축으로, 동물로 피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르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소나 양이나 또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뿌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의 번제, 피뿌림의 번제를 드리면서도 책망받은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어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마치 자기들의 선행이나 의인양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 마음이 안심이 되죠. 스스로 안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없다면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재능을 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또 제가 전도사 생활했던 시절만 해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했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했잖아요. 성탄절이라든지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되면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일등을 하고 또 연극을 하고 저도 연극 많이 하고 또 전도사 돼가지고도 연극 지도도 하고 찬양 지도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 세상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교회 오면 연극 볼 수 있대. 교회 오면은 노래할 수 있어.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교회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요즘에 잘나가는 배우나 가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찬양이나 성극을 했다고 그래요. 연극했으면 성극했겠죠. 뭐 세상적인 연극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문화와 예술은 세상의 문화와 기술과 그 화려함을 결코 따라잡지 못해요. 교회에서 문화를 왕성하게 만들고 어떤 예술을 잘 키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기교를 부리거나 기획을 해서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쳐다도 안 봐요. 너무 유치해서. 얼마나 요즘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가 막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직접 못하니까 뭐 여러 가지 AI로도 하고 또 CG로 해가지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기교를 따라갑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헌신을 뽐내면서 아,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허세를 부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재물을 먹지 않으신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에게 고기와 피를 바쳤다고 뻐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번제물, 속죄제물, 짐승을 바치며 하나님 잘했죠. 우리가 이만큼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뻐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 그거 안 먹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과거로부터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재물을 바치면은 그 죽은
귀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친다고 그러죠. 그게 제사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십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이 뭘 좋아하니까? 뭘 어디다 놓고 어디다 놓고 해가지고 죽은 원혼이 밤중에 몰래 와서 먹고 간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미신적인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실까? 내가 뭔가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몰래 오셔서 잡수시고 가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성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 할머니들은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흰옷을 입고 정화수를 떠놓고 그 추운 밤에 밖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 정성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정성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냐면은 남유다 왕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얼마나 더 열심히 얼마나 열렬하게 하면 신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열심의 최고조는 자기 살부치를 죽여 바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방인들이 행하는 몰렉 제사예요. 몰렉.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운 인신 제사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친 므낫세 왕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열심이 극심하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사악함의 극치인 몰렉, 이방인의 몰렉 제사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천 곱하기 천이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희생제물을 짐승을 바쳤길래 그 기름이 피가 강같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려왔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 심지어는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을 버리고 남을 구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살신성인으로 과도한 열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혹시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으로 자기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 그 말. 자기 영혼조차도 구원할 수 없어요. 로마 시대에는 신을 많이 숭배할수록 신의 은총을 입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상류층들은 그들의 집에 수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화환과 재물을 무수히 바쳤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래서 악한 로마 황제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무신론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무신론자입니까? 그들은 신을 하나만 섬기는 자는 무신론자다. 무식하고 어리석다. 어떻게 신을 하나만 섬기느냐. 10개, 20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신을 섬겨야지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신을 하나만 섬기냐.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로 낙인을 찍어서 핍박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참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열심, 극한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주셨는데 그 유일한 제물은 희생제물의 상징이고 예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생의 가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죽는다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한 자처럼 귀신처럼 우리가 드리는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재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도 명예도 권세도 봉사도 헌신도 하나님에게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는 필요가 없다.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감사가 전제가 된, 감사가 그 안에 담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그래요. 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감사를 땡큐 베리마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를 토다라바 그렇게 말해요. 토다라바. 이 토다라는 말 속에는 고백과 찬송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속에는 세 가지 이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또 헌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헌신하는데 헌신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첫째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든지 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둘째는 찬송입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셋째는 감사라고 그랬죠. 죄사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 헌물, 헌신은 하나님이 고스란히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잘 드린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왕이지요. 다윗왕은 감격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다윗은 올바른 제사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과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영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권세자들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목소리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으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